제이스가 들어와서 좀 무리다 싶을 정도로 대교환을 했는데 2레벨이라 대처하기가 애매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남은 경험치, 바로 미니언을 잡으면서 3레벨을 찍었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무사히 솔길을 닦고 사일러스가 갱을 왔지만 가볍게 피해주면서 킬까지 챙겼죠. 이후로 사일러스가 개빡쳤는지 또다시 갱을 왔는데 이건 진짜 너무 감정적인 갱캠입니다. 당해줄 리가 없습니다. 정말 손쉽게 사일러스를 잡아냈고 제이스까지. 이 다음에 람마스까지 갱을 왔는데 요네는 적팀이 이렇게 들어오는 상황일 때 대처하기 최적화되어 있는 챔피언입니다. 회피 스킬이 많으니 자유자재로 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감정적인 사일러스 덕분에 게임은 정말 유리하게 굴려갈 수 있었고 이후에 나온 위험한 상황들에서도 적절하게 대처해가면서 게임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응, 결국